이유라는요. 엄마 좀 살려주세요. 지인 얼굴도 못 알아봐요. 내 얼굴 못 알아보게 된 이후에 날 풀어줄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치매가 맞아요? 저는 저거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최순실한테 편지를 지금 주고 있고 네. 최순실이 그 편지를 보고 정확히 저한테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주고 답신을 오고 가고 있는 그리고 내일 이제 이 변호사 최선 변호사하고 우리랑 연대 사람이 만나서 최순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네. 그러니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명쾌하고 분명하고 신속해서 저는 정신 멀쩡하다 보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 좀 밝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태블릿 PC의 소유권은 사실은 최순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유라가 팔아먹었잖아요. 네, 팔아먹었죠. 그러면 최순실은 이건 작물이다. 그러면서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채권자한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위임장이라는 게 검찰이 보관하는 것을 최선 대신 가져와서 보관할 수만 있지. 이거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걸 팔아먹었잖아. 채권자가 들고 있는데 최순실이 그 채권자들에게 이거 내 거니까 줘라. 그래서 정유라는 다른 걸로 보증을 잡혀주고 아니면 최순실 해주던지 그러는데 그렇지. 그걸 태블릿 PC를 저 사람들이 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절도에 걸려. 절도예요? 절도 걸려. 예. 그 작물이 되거든요. 예, 작물이 되는 정유라가 절도를 한 거고. 그렇죠. 절도한 걸 작물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작물이 세요. 10억짜리야. 자기들이 입으로 그랬어. 이게 10억이라고. 맞아, 맞아. 거기다가 이제 잘못하면 저건 증거인멸죄로도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증거인멸죄. 저게 왜 증거인멸죄가 되냐면 본인의 증거를 지워버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유라는 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태블릿 PC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최성원과 장시호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의 중요한 증거를 10억 가지고 팔고. 그렇죠. 그걸 만약에 10억 가지고 만약에 뭐 딴 데가 팔았거나 없앴거나 그러면 이거 이 관련된 사람은 싹 다 이거 증거인멸죄로 네. 걸립니다. 이거. 증거인멸죄가 그렇게 되면은 꽤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미디어워치에서 공개한 최순실 씨 편지를 읽어봤는데,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진짜. 최순실 씨의 정치적 수준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 사실은. 아니, 박근혜 연설문을 대필해줄 만하다. 그러니까. 무신력이라면. 그리고 정신이, 뭐, 얘기한 대로 정신이 좀 뭐, 부적합하다? 뭐, 이런 인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변호사가 대신 써준 건가요? 저는 지금 이건 정도로.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있냐면은 제가 최순실한테 편지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정유라가 채권자한테 팔아먹었다. 응. 빨리 받아와라. 응. 근데 최순실이 정유라한테 엄청 화를 냈겠지. 그렇죠. 그래서 정유라들이 글에 나와. 응. 사람도 못 알아보고 미친 듯이 화만 내고 있다고. 아, 지한테 말을 했는데. 아니, 나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거든. 근데 왜 정유라는 뜬금없이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저를 주장을 하는 거야. 야 지금 지가 한 범죄가 들키니까 그거를 갖다 저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야? 몰아가기도 하고. 첼리스트랑 똑같네, 정유라가. 몰아가기도 하고, 이제 최순실이 이제 등판을 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네. 김영철 특검에 최순실이 등판을 할 겁니다. 민주당이 오케이만 해주면은. 그럼 나와서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터뜨릴 거야, 이제, 진짜. 이 뭐, 태블릿 조작보다도 더 큰 뭐, 이재용이 문제, 박근혜 문제, 이 위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터뜨리면은, 한동훈 그냥 아마 죽어요. 한동훈 뭐 유선언까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최순실을 빨리 이제 이거를 다시 무력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거기에 이제 얘 치매 걸렸다. 미리 이런 프레임 놓고 약을 치놓고 이제 무슨 말을 믿지 마라 치매 걸렸으니까 이렇게 약을 치는 건데. 야 이것도 몇십 년 전에 정유라가 왜 하냐. 정유라가 이미 이런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미 2년 전에도. 2년 전에. 네, 2년 전에 지금 내가 그 중고 있잖아. 불륜 예. 문제 그거잖아. 예. 2년 전에 이제 이 최순실이 이제 저를 정유라 소개시켜서. 정유라랑 같이 태블릿 진실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그 최다집 대표가 그 불쌍하다고 100만 원 꺼내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100만 원 딱 보더니 그냥 노려보는 이것들이 지금 장난 하나 딱 나를 그지로 하나. 네. 그 이제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중에 소영길 대표 똑같이 당합니다. 그렇죠. 소영길 대표로 또 100만 원 꺼냈다가 이게 이것도 나는데 이 3개월인가 4개월 뒤에 가세연에 갑니다. 저 보세요. 전체 한번 그 뒤에 이제 네. 최대집하고 100만 원 보더니 이거 하더니 그게 바로 네. 2022년 4월 29일이에요. 네. 저 지금 울고 있죠? 예. 네. 옆에서 웃는 척 좀 하는 거 아니 울면서 저... 울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이것들이 네. 최선과 고영태가 불륜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울고 있어요. 아니 왜 울어 그거는? 아, 저는 제가 못 봐가지고. 양쪽 아니... 남자는 좋아서 울고 있지. 야, 슈퍼 슈퍼. 야, 우리
대박이다. 야, 오늘 한번 1억 땡겨보자 이러고 또 얼마나 좋았어. 전화 지금 웃고 있는 거 봐, 김세희. 아, 전화에 7억 땡긴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아닌데. 다른 아닌데. 어쨌든 저 당시 방송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장유라가 가세현은 태블릿 PC 조작을 은폐하는 세력입니다. 그렇죠. 글로 가면 안 되는 글로 가서 터트린 내용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불륜이다. 이걸 터트린 거야. 자기 어머니 불륜. 저걸 왜 터뜨렸어, 쟤는? 근데. 내가 불쌍하다 이거지. 근데 실제로, 이, 특검에서 이거를 흘렸어요. 원래. 고영태하고 이제 최순실 불륜은. 그래서 최순실이를 아주 그냥 그 인간 쓰레기 만들었는데, 고영태가 불륜했는지 아닌지 저는 몰라. 저는 모르는데, 예. 최순실은 안 했다 그래. 아니, 최순실의 주장은 아니라는 거야? 딸이. 딸이 저렇게 터트린다는 건 뭡니까? 돈 먹은 거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실 이때 제가 이 태블릿 PC를 거의 확보하기 일보 직전이어가지고, 예. 이 태블릿 PC를 갖고 최순실하고 우리가 치여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가세형 가서 최순실은 불륜하는 정말 더러운 여자라고 지 어머니를 폭살내고, 가세현은 요거를 폭로한 다음에 개인 후원 방송을 통해서 정준한테 7억을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가세현은 미용하고 한패가 돼서 태블릿 진실을 덮는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유라가 태블릿 PC를 덮어주는 대가로 7억을 해먹은 정말 폐륜적인 일들을 벌였거든요. 그 짓을 또 하거든요, 정유라. 아니, 근데 그 주장이 당시에 불륜을 했다는 주장이 무슨 근거, 주장? 증거가 있었어요? 없어요. 네. 정유라의 주장인 거잖아. 없어요. 그 최순실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라 그러고, 정유라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고영태가 최순실한테 카톡을 하는데 반말을 쓰고 있다, 최순실한테. 그거 하나 증거를 갖고 왔는데, 고영태. 아, 반말이 불, 고영태, 예, 네, 아무한테나 반말합니다. 예. 네. 내가 감옥 같이 썼잖아요. 아무한테나 반말합니다, 저, 제가 취재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고영태 관련해가지고. 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예. 다만, 불륜을 했다 쳐도, 어떻게 딸이. 그럼. 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걸 불륜을 터뜨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니 치매라 그러는 거는, 최순실이 나와서 터트릴 게 두려워하는 한동훈 세력 쪽에서 뭔가 공작을 해서, 예. 이제 최순실 치매라는 거를, 아니, 근데 지금 정유라가요, 최근에 장쇼를 엄청 갔어요. 보도 하나도 하다가, 최순실 치매를 했더니 그냥 온통 언론이 다 받아보시는 거예요. 아, 뻔히 뭐야,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첼리스트도요, 첼리스트가 막 짹짹거릴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 민사소송에 한동훈 증언자로 나서겠다. 그러니까, 50개가 넘는 그런 매체에서 일시에 그냥 동시에 때려버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걸 어뷰징언까지 앞했더니 한 200여 개 매체에서 나왔어요. 와,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편집부장의 그 신명 아닙니까? 아, 그냥 뭐, 오더가 내려오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쵸. 아니, 그니까, 정유라는 7억 원의 엄마 불륜료로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치매 노인으로 팔아먹고, 그리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 저는 정유라, 저 유라야 정신 차려라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제가, 아니, 일단 엄마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진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빚지고 뭐 애들은 울고 지금 난리라며 젖값, 젖값이 아니라, 분유값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왜 이거는? 예, 분유값. 예, 분유값. 우리 방송 좀 생각해 주세요. 아니, 소젖이나 사람 젖이나. 젖값 예. 맞지? 순 예. 우리 말로. 예. 예. 아니 그럼 빨리 최순 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최순 씨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치고 드립 받아가지고 윤석열 예. 끝장내야 나오는 거야. 윤석열이 내보내 줄 것 같아요? 정유라는 최순 씨를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역할하면서 그걸로 돈을 뜯어 먹는 자입니다. 예. 아니, 그니까, 그건 푼돈이잖아. 엄마가 나와야 큰 돈, 목돈 만질 거 아니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 유라, 너는 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얘는, 그, 말만 태웠지. 그, 최순 씨의 자업자득이에요. 애를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지, 그, 말 태워가지고 이상한 거 하니까. 그건 아빠가 시킨 거야. 아빠가 한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고 싶었겠지. 근데 아빠가, 얘는 공부가 도대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말을 갖다 태운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그, 아주 똥줄 탄 거예요, 지금. 뭐 치매설까지 지금 흘리고 있다라는 건, 이게, 짜고 친다라는 게, 이 찌라시에 먼저 돌았어요. 그렇죠. 뭐, 최순실 치매다. 그러고 나서 정유라가 지금 치고 나오는 거거든. 이게 작전이라는 게 뻔히 보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 검찰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쪽 말고, 저, 우리공화당 쪽의 유튜버도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최순실 만나는데, 전혀 치매 아니라고 지금. 맞아요. 아, 우리공화당 쪽에서. 예, 예, 예. 예. 이거 작전이라는 게 작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걸 제일 겁내는 거예요. 최순실이 청문회 국회에 등장하는 거.
이게 지금 상당히 복잡한 거 아닌가. 제가 오늘 이제 칼럼을 써서 민주당 법사위 관련된 사람들 쭉 돌렸는데, 현재 이 김경철 이 탄핵의 청문회 한다는 거, 탄핵하려면 청문회 한다는 건데, 그 혐의는 뭐냐? 정유라를, 장시호를 통해서 이 삼성 관련 위증을 했다, 이종 관련해서. 네. 근데 하여튼 이 위증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철의 혐의는 위증교사이기 때문에 위증교사는 일단 위증을 확정해줘야 돼요. 그렇지. 뭐가 위증인지가 나와야지 누가 교사인지가 나오는데, 이 삼성 관련 이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데. 제가 지금 우리 쪽 이 연구팀한테 찾아보라 그랬는데, 사실 장시호가 삼성 관련 주장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최순실과 삼성과의 관계예요, 사실 따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증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를 누군가는 이거 반박을, 야 장시호 이 말은 지금 거짓말을 반박을 해야 되는데 최순실밖에 없어요 반박할 사람이 이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알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순실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는 박근혜고. 그 박근혜 일단은 대표적으로 내가 위증으로 잡아놓은 거는 박근혜가 집에 10억을 갖다 놓고 있는데 최순실 보로 네가 마음대로 써라 이랬다는 거 이게. 박근혜 출신 둘 다 길길이 떴고, 어쨌든 그 사조에 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는데, 삼성 관련 내용들을 지금 쭉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이 최순실과 삼성 관계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아니면은 청문회를 열어도 장시호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최순실을 대변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미 장시호 거짓말을 인정한 태블릿 PC 관련된 거나, 이 두 가지 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원 건이냐, 태블릿 PC 건이냐 이러는 건데, 이거를 다루게 되면은 일정 정도 박근혜 딴 거 모르겠지만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 공동체라는 이거 한동훈이 만든 건데 이게 무너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태블릿 조작까지 겹쳐서 이 촛불의 또 정당성이 무너지지 않냐 막 이렇게 머리를 복잡하게 쓰게 되면은 아유 다 빼자 아유, 최순실도 빼고 태블릿도 빼고 그냥 대충 가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맹탕 그걸 막아야 돼 맹탕 청문회 나오기 때문에. 위증을 잡을 수가 없어. 일단 위증을 잡아야지 교사를 잡을 텐데 위증을 잡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혜병 그 입법청문회 때도 카톡 하나가 발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카톡 하나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게 발화가 됐는데 이번 장시호 이 관련된 김영철 청문회 건은 1700개 현재 확보한 녹취록이 그다음 휴대폰이 10개 그렇죠. 태블릿이 1개 이거는 거의 금광, 이게 지금 저기에 대륙붕이야, 이거, 이 정도면은. 석유가 막 터져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리를 다 못했어, 정리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민주당에서 저는 당연히 청문 절차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리고 여기 라인업이. 예. 제가 이 정도면은, 그 진짜, 오징어 게임 수준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이 흥행성이. 일단 불러야 될 사람을 제가 저는. 예. 사실은 여기서 제일 필요 없는 놈이 김영철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아담돼! 그리고, 장수 1순이고, 이순이 최순실입니다. 최순실. 그리고 제가 가야 됩니다. 예. 제가 가야지 태블릿 조작을 다 복사될 수 있고 거기다가 저 장시호 친구 김윤희. 아 그렇죠. 찾아와요. 예. 그리고 강진구. 장시호 그 제보자 여자. 그리고 강진구인데. 강진구. 최순실하고 태블릿 쪽은 제가 커버할 수 있죠. 제가 민주당 협의해야 되는데 제보자가 또 다른 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 제보자는 전광훈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제보자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영을 넘어서 저는 사실 진영을 촛불로 두고 앉은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만 보수지 활동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협의하는 것은 물론 전광훈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전광훈하고. 그래서 제보자를 미리 만나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올감에서 끝장을 낼 수 있고 이거는 김영철이는 똘마니에 불과하고 그 위에 한동훈 윤석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미준이나 강백신 탄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목을 칠 수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그러니까, 김영철 원포인트로 집중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장시호라는, 그, 뇌관을 잘 활용해갖고 크게 터뜨려야 그리고 되고. 저는 이거를, 저, 법사위에 누구 하나 보내서 박근혜 집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박근혜한테 가서, 이거 지금 위증 혐의 있는데, 당신, 그러니까, 이거 간단해. 박근혜는 그때 내 집에 현찰 있으면 너희 다 먹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거 따오면 돼. 그거 따오면 돼서, 박근혜로부터 이거 제대로 잡아달라는 걸 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수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 한마디로 윤석열의 보수 지지층이 붕괴되는 거, 붕괴되는 거. 그럼 지금 이 전 국민이 원하는 저는 탄핵은 탄핵도 할 수 없이 할 것도 없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영철 이 탄핵 청문회는요 사실상 이 윤석열 탄핵 청문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박근혜도 사실은 소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증인 해야지, 증인. 네,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지. 증인 출석 안 하면은 누가 가서 그 적어야 돼, 박근혜만. 그 다음에 이재용 씨도 나와야 돼요. 이재용 무조건 나와야 되고. 예. 플라워. 이재용 할 말 많을걸? 이재용. 아니, 나와야 되는 건 피해자이기도 한 거야, 이거. 지금은 이재용... 제가 듣기로는 뭐, 한쪽 가슴에다가 막 새기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재용이가 정말 나오기 싫을 겁니다. 예. 아, 왜? 왜냐면 그, 프로포폴을 맞은 그 묘사를 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둘과 같이 여자 둘 아니 녹취록을 틀어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그래도 부정 불러야지 예 네. 그러니까 김영철 특검에서 이걸 한마디 어떻게 보면은 8년 전에 박근혜 탄핵이 다 재현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다시 하는데 무서우면 안 돼 무서우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이 특검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는 민주당 책임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수사했어? 민주당 책임이면 어떡하지? 참 큰일이야. 그걸 이제 신혜식 대표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아, 민주당이 수사 안 했잖아. 아, 저는요, 했잖아. 이게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된다고. 맞아. 왜냐면 이 잘못이 지금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맞아. 민주당 전체의 잘못은 아니잖아, 그래도. 전체 잘못은 아니고 저는 뭐 실수한 게 있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것은 박지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이 아니었어. 맞아. 그럼 박지원한테 뒤집어 씌우면 끝나자니까. 그리고 그 박지원이 추천하게끔 만든 뒤에서 작업한 사람은 김만배야. 김만배가 작업했네. 김만배가 성렬형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잖아. 어? 그러니까 수사팀장으로 박영수한테 추천을 했던 그래서 그 박영수가 윤석열을 갖다가 데리고 하겠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아니 윤석열은 걔 지금 좀 위험해 막 이랬는데 아니 내 말만 잘 듣기로 했어 그래서 그러면 한번 영수 형 해볼게 내가 그리고 영수 형을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탄핵 사건이 나와서 한 꽤 많은 부분이 야 이거 조작됐구나 해서 보수가 막 들고 나갈 텐데 그 들고 나는 분노는 민주당한테 가지 않고 윤석열한테 갑니다 그렇죠 일로 안 들어와요 일단 윤석열은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탄핵시키는 거예요 윤석열을 쫓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윤석열도 박근혜 잡고, 박근혜도 윤석열 잡고. 근데 우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보면은, 그, 솔직히 그때 권성동인이 이런, 박근혜 권력에 있어서 그,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몇몇,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서가지고 막 봉을 휘둘렀어요. 진짜 죽는 놈도 누가 죽느냐. 이 보수에서 탄핵 앞잡이했던 애들은 죽어요. 보수에서는. 그러니까 권성동이 하고 저, 이제 이준석이 좀 죽게 됐는데, 범촛부는 원래부터 박근혜를 인정 안 했었고 타도야 되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특검과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특검하고 보는 문제는. 그래서 대범하게 이 탄핵판을 다시 열어가지고 보수의 힘으로 윤석열을 치도록 해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거의 집권은 거의 거저 먹을 거다. 왜 보수는 정돈하는데 몇 년 걸리거든 이거 지금 상황이. 반대로 이거를 감추다가 보수에서 이거 들어서 엎어버리면요. 보수가 집권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어서, 저는 한번 제가 최대한 좀 법사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거 지금 글도 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승리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이제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으로 끝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서 그렇다고 봐.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첫 단추 다 풀어서 첫 단추부터 다시 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옷이 계속 엉성하지. 그래서 지금 첫 단추를 다시 풀자는 겁니다. 촛불혁명의 그 시발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잘못 끼운 단추를 다시 끼우고 다시 혁명의 궤도로 들어가자라는 게 저는 촛불론자로서 주장하는 바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사실 아무런 도의적이건 정치적이건 책임이 없어요. 김성수TV는 모의 허위진술, 모의 위증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 9453-6 김성수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